빚만 없어도 사는 걱정 절반은 줄지 않을까. 그러나 빚 안 지고 산다는 게 그리 간단치가 않다. 뭐 대출 한 2억 있어요. 그거 왜 그 대출하시게 되셨어요? 아, 집을 살 때 돈이 모자라서 얻었으니까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빚을 조금씩 갚을 수가 없어. 벌이는 자꾸 줄고 빚은 자꾸 는다는 게 상인들의 얘기다. 집단날에서 대출 내줬고 5천만 원이래요. 보는 거는 47만 원 보는데 그게 60만 원 나가면 어렵지만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자식인데 안 해줄 수 없잖아. 지금도 갖고 있어? 그렇죠. 한 달에 30만 원씩. 그것도 빚을 왜 지게 됐냐면 우리 막내 손녀딸이 네. 고3인데 네. 미술 학원을 다녔어. 그 마지막 그 몇백을 내야 되는데 뭐 700이라나 얼마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해주느라고. 버는 족족 빚 갚아가기가 바쁘니 다른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도 한다. 한 50%는 갚아. 버는 거예요. 장사 안 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인데 뭐또뭐 외식 같은 이런 거팍다 줄여버려야지. 언제 끝나요? 이제 2년만 더 붙으면 끝나요. 끝나면 생활이 많이 나아지죠? 생활 나아지자 죽을 때다 되는 거 아니야? 나이가 가니까. 가계부채 1,100조 원 시대에 돌입했다. 올 3월 기준 가계부채는 1,099조 3천억 원. 1년 전보다 74조 4천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역대 최고치다. 물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한다면 충분히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올 1, 4분기를 예를 든다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2.6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7.3에 달합니다. 즉 3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활고를 겪던 세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죽으면서 상당한 빚과 밀린 병원비를 남겼고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은 그렇게 자칫하면 누구든 벼랑 끝에 세울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빚 없는 사람 얼마나 될까 싶을 만큼 많고 적은 빚을 지고 사는 게 또 우리 현실인데요. 국내 가계빚이 1,100조를 돌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국내 가구 중 65.7%가 평균 9,11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빚이 가장 크게 는 연령층은 20대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지난 어버이날 막내딸이 카네이션을 사들고 왔다. 알뜰살뜰 대학 4년을 혼자 힘으로 꾸려낸 딸. 잘했다. 거기서 내 우리 지은 마음이죠, 마음. 어이구야, 어떤 데는 1,000원 빌려달라고 나 이렇게 빚은 막 말하면 엄청 큰 돈이지. 너 2시간 일해야 되네. 병원 청소 일을 하는 엄마를 따라가 일도 돕는 정 많은 막내딸에게 부모는 등록금 한번 보태주질 못했다. 그리고 그 한 400만 원 정도. 그럼 어떻게 지금 딱 부하고 계신지. 등록금 그 국가 한국 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빚쟁이에요 지금 사실 아, 등록금을 대출 받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모두 그렇게 대학을 마쳤다. 부모라고 자식에게 그런 빚을 지우고 싶었을까? 건축일. 병원 청소 일을 하며 아무리 꼼꼼히 적고 따져도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학비는 속수무책이었다. 굳이 전 안 해도 걱정 안 하시니까 전 안 하죠. 그럼 그 병원에는 지난 4년 막내딸이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3,500만 원에 달한다. 대학 다니면서 진핏들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2013년 기준 전국 학부 대학원생 55만 8천 명이 학자금으로 1조 8,827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학 4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2,7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등록금이 다가 아니다. 씨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학자금을 해결했다. 그런데도 생활비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 부가 나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생동성 실험이라고 피 뽑는 아르바이트, 뭐 우유 공장, 무슨 뭐 반도체 무슨 코팅하는 공장도 가봤고, 뭐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뭐 택배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뭐 군고구마 같은 것도 팔아봤고, 배달도 해봤고, 그리고 뭐 또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 근로장학생 뭐 이런 것도 해봤고.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액은 2011년 3,231억 원에서 2014년 6,804억 원으로 급증했다. 월 평균 생활비는 50여만 원. 월세에 식비로도 빠듯한 돈이다 보니 삼시세끼 제대로 챙기는 건 어림없는 일이다. 저도 이거 달인이에요, 달인. 물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라면이요? 네. 요즘 질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고 있어요. 요새 라면 종류가 많아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전기값이 전기값이 더 아까워요. 초코파이만. 가끔 가다 배고플 때 한 개씩 먹고. 뭐 김치 뭐 이런 것도 없으시네. 네, 그런 거 없어요. 김치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고향 친구 역시 사정이 비슷해 생활비로 400여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제대한 후엔 무엇보다 군대밥 세 끼가 그리웠다고 한다. 아니에요. 저 그냥 많이 안 바라고요. 그냥 군대에서처럼 세 끼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이렇게 반찬이 좀 맨날 바뀌고 좀 너무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비싼 거 먹는 건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영양 섭취도 좀 많이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좀 맛있는 것도 좀 걱정 없이 먹고 이런 좀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졸업반이다. 그맘때 대부분은 취업 준비에 전력 투구한다는데. 두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치 없냐, 김치? 김치 있어? 없어? 김치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 재학 시절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 중 84.2%는 빚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57.2%의 학생은 빨리 취업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지원을 했다고 답했고 32.9%의 학생은 자신감이나 취업 의욕이 상실됐다고 했다. 28살, 취업 초년생인 김온니엘 씨. 그도 재학 중 학자금을 전액 대출받았다. 그 빚만 2,400만 원. 보험에 다니거나 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때론 빚이라는 결핍이 청년 김온니엘을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되기도 했다. 네, 생명보험사인데. 온니엘, 여기 있네. 그는 방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한 2년 4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액 중 1,500만 원을 갚아냈다. 월급 100만 원 중 절반을 떼내 저축했다. 안녕하세요, 이모. 종신보험이나 연금 쪽. 대신 인간관계를 끊다시피 했고 아파서 병원 가는 돈도 아껴야 했다. 실이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치킨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막 그걸로 스트레스 풀러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깁스를 하게 됐는데 깁스 하나 하는데 5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5만 원이 아까워서 아 깁스 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부모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엄마는 거기서 진짜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때. 미안해 하시고. 아쉬운 게 있다면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채 대학 시절을 보낸 것. 평일엔 물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 이제 남은 빚은 900만 원뿐이다. 해자로 전화 온대. 대출 다 갚으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이제 대출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적금 들어오고 싶어요. 네, 연금 들어보고 싶어요, 연금. 지금은 아직 시작 못하셨고요? 네, 아직 시작 못했어요. 왜 시작 못하셨어요? 빚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갚아야죠. 이자 나가는 게 계속 있는데. 그것도 있고 전세 자금도 한번 그거 구하고 싶고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대출받은 학자금은 졸업 후 월 155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졸업생 중 40%가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2010년 졸업생들의 경우 그 대출받은 10명 중에서 상환을 시작하는 사람이 6명에 불과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4년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의 학생들은 취직을 못했거나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월소득 155만 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청년 세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빚의 문제, 그리고 이후 결혼이라든가 출산, 육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밀접한 사회적 문제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도 생겼다. 결혼도 꿈꾼다. 학자금 빚이라는 언덕 너머엔 또 다른 언덕이 있다는 걸 그는 짐작하고 있다. 제 집은 한번 사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다니고 더 빡시게 다니고 막 새벽 2시인데도 일하고 있고. 그러면 결혼하실 때 빚 없이 집을 장만하실 희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3억, 4억 되는 집을 어떻게 빚 없이 살아요? 어느 정도 10%나 20% 정도는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 70%는 하는 걸 목표로 해야죠. 그러면 그때 또 대출을 받으시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받아야죠. 결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빚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30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직장인의 고민을 나누는 팟캐스트 직장인의 난. 직장인의 난 진행자들과 그 친구들이 MBC에 모였다. 모두 30대 초중반의 직장인들이다. 빚의 규모가 학자금 대출과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30대. 개그맨 용재 씨와 유일한 기혼자 태규 씨, 화장품 회사원 경희 씨, 대기업 직원 기영 씨와 기엽 씨, 그리고 7년차 직장인 동성 씨. 더 빌려라. 아니 진짜 이런 당당하게 올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성 씨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 가급적이면 대출을 안 지는 회사에서 집을 보면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시는 집이 예. 그 신혼집을 알아보시는 집이 월세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전세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전세로 예. 알아보시고. 일단 정말 없어요. 구하지는. 전세도 없고 거의 전세도 월세, 없고 월세로 가려고. 이제는 뭐 친구들 결혼하는 애들 보면 집 사느냐고 대출 받잖아요. 근데 그림이 별로 안 이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로 얘기해요. 너는 얼마 받았니? 나 얼마 받았어. 빚을 내는 거를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 정도가 된 거죠. 빚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여자친구가 이제 뭐 좀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5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제가 집에다가 또 손 좀 벌리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모은 게 한 9천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9천으로 사실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전세 얻기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그때 뭐 빌린 돈이 지금 5천을 그때 빌렸었고요. 이사를 하면서 또 전세금을 또 올렸어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빚이 빚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면서부터는 예, 그렇죠. 빚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남자가 2억짜리 집을 해오면 혼수는 그거의 10%를 하는 걸로 뭐 이제 암암리에 그렇게 얘기가 되나 봐요. 이제 그 돈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여자들도 하죠. 아 진짜요? 나 그거 몰랐네. 일단 대출은 여자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자서 집을 다 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느 정도 자기도 대출을 받고 남자친구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합쳐가지고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 태세더라고요. 모임을 이제 안 기혼자인 태규 씨는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고 집을 사야 하나 고민 중이다. 거기서 이제 보통 30평대 아파트 이제 서울에서 살려고 하면은 지금 거의 그 중심가 쪽에서는 시세가 5억이 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 거의 3억을 더 대출을 받아야 돼요. 3억이면은 2천만 원씩 모은다고 쳐도
거의 15년이거든요. 15년. 그런데 제가 지금 33살인데 정년이 뭐 55세라고 하지만 사실 뭐 대기업 회사 어디가 뭐 5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줍니까? 솔직히 뭐 40만 넘어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뭐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니면서 갚으면서 그냥 어쨌든 뭐 은행의 노예가 되겠지만 다닐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3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걸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빚이 있다는 걸 굳이 숨기지 않을 만큼 대출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30대.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30대의 빚 고민. 그 정점은 역시 집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30대가 내 집을 갖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30대가 지난해 여름 이후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진 빚 때문에 10년 넘게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 딸. 아버지는 그저 늦은 후회뿐이다.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애들 그때만 해도 대학교 둘이 다 땡기고 이럴 텐데,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애들 대출 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대출 내서 집세 내고 대출 내서 또 뭐 이사도 갔고 남 이사 있으니까 갔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그러다가 돌리막기 돌리막기. 그렇게 쌓인 빚 1억 원을 결국 갚지 못했다. 김 씨와 두 아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23살 지금 이래 됐을 거예요. 아직 사회생활 시작도 안 했는데 천천명량하네. 그렇죠.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10년째 따님은 신용불량. 그래요. 지금 계속 그랬는데 지금 시기도 회복을 하러 가려니까 뚜렷한 직장이 없으니까 회복이 안 되더만요. 빚을 얻을 땐 참 간단하고 쉬웠다. 지하철에서 전화 한 통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어떤 거 필요하죠? 제가 준비해야 될 건?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상관은 없나요? 네, 그렇죠. 가능해요. 오늘도 지금 바로 가능하거든요. 바로 현찰지로 가능하니까 그때도. 주민번호 알려주고 집주소 알려주고 통장번호가 이렇게 주니까 그냥 이거 이틀만에 바로 되던데요. 상환 능력이 있나? 예, 그런 거 안 하던데요. 하여튼 급하니까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얻은 빚은 온 가족에게 헤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됐다. 어느 날 밤 딸 혼자 있던 집에 대부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치기도 했다. 딸이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속옷 차림으로 그냥 자고 있는데 시커먼 남자들이 세 명이 와가지고 이제 뭐 TV 뭐 냉장고 이런 데다가 빨간 딱지를 압류를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딸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너무너무 울더라고. 30대 중반의 딸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창피하니까 이 집세 단달에 40만 원 나가는데 이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조용히 주자 이 말을 많이 해요. 지금도 딸 때문에 걱정이죠. 눈 깜빡할 사이도 잘못 마음 먹을까 걱정이고 맨날. 해결하고 제때 빚을 못 갚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이들의 종착역은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다. 저축은행 금리? 한 전직 대부업체 직원은 빚 독촉 과정에서 채무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했다. 남편 몰래 받은 주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이 남편이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초보자들 남편이 전화 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드를 하나 잃은 거예요. 하지만 베테랑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네. 전화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협박을 해야죠. 나이가 젊고 사회생활 얼마 안 된 애들은 정말 찾아갑니다. 그거를 통화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요. 얘가 겁이 많은 애구나. 빚으로 자살하는 이들 때문에 양 씨는 빚 독촉 업무에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동료 얘기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자살했더라고 그날.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마지막에 통화할 때가 있으니까. 네네. 무슨 뭐 그렇죠.
대부 업체까지 오는 이들은 대부분 여러 기관의 빚을 진 다중 채무자들이다. 본인들이 한다고 받는 월급 갖다가 저희 것만 빚이 있으면 왜 못 갚겠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갚다 보니까 결국은 못 갚게 되는 거죠. 오히려 좀 소심한 그런 분들이 한 번 받기 시작하면은 더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받으면 이거 연체를 하면 독촉을 받으니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또 받고 또 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까지 가면은 이제 좀 인생이 많이 파탄 나는 거죠. 케이블 TV에서는 하루에만 대부 업체 광고가 1,364건 방송되고 있다. 인터넷에선 무직의 대학생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넘친다. 네, 그 생활 대출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싶어서 그 상담 하려고요. 소득 확인이 되셔야 되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하신다거나 일하고 계신 거 있어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아.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친구든 네. 누구든 한 명 섭외하셔가지고 네. 친구분이 고객님도 일하시는 곳 사장님이 착하고 소득 확인 전화를 한번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접수가 가능하세요. 4대 보험이 있다면 2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쯤 10만 원에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냥 저 10만 원 가지고 차비래요. 네? 10만 원 가지고 차비래요. 10만 원이요? 응.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차비래요. 아 그래요? 그럼 이쪽 오신 분이 있잖아요. 10만 원 내 견적을 내고 받아드릴게요. 할부가 얼마나 하나 60개월로 돌아받아드릴게요. 무엇보다 카드 현금 서비스만큼 쉬운 게 없다. 돈 빌리느라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해도 된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돈이 나온다. 하지만 이게 다 빚이다. 자기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가 있으면 한도 내 뽑았어도 되니까. 예. 그냥 뭐 ATM기 가가지고. 예예예. 예, 예. 사람 예. 대면도 안 하시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원망스러워요. 차라리 안 줬으면 안 썼을 걸. 그런 걸 주니까 한도가 있으니 뽑아 쓰는 것이 다 빚이 되고 오히려 미안하죠. 제가 얻었을 땐 그렇게 쉽더니 최 씨는 최근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빚으로 충당하다 사단이 났다. 약을. 이거 다 정신과 약이에요. 2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최 씨는 결국 정신과 약에 의지하고 있다. 카드 당기다 마음이 막 숨차고 네. 견디지 못하면 또 먹어야 돼요. 이렇게나 많이요? 예. 네. 대낮에 가다가도 전화가 받으면 가슴이 부터 숨이 넘어가요. 내일 3시까지 놀아. 5시까지 놀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요. 5시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제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놀고 있는데 5시까지 돈이 어떻게 생기겠냐고 저는 거짓말을 못 하겠다고 내가 계속 그러면은 무조건 그 빌려서라도 넣으라는 거야. 빚을 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기본적으로 빚을 갚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지금도 당장 몇십만 원이 아쉬운 이들에게 돈 좀 갖다 쓰라는 유혹이 넘친다. 돈을 쉽게 쓸 수 있으면 쉽게 쓰고 싶죠. 누구든 안 그러겠어요. 정말 나는 안 그런데 내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라고 만드는 사회잖아요. 길거리에서 영화 한 편 보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카드만 되면 영화표 주겠다 그러고 이게 지금도 영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불가능한 사회가 돼야죠. 상식적으로 예, 당연히 못 갚는 사람은 예, 그분은 이미 책임지고 있어요. 예, 많은 부분 뭐냐, 못 갚았기 때문에 오는 사회적 어떤 불편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뭘 책임지죠?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금융 문턱이 너무 낮은 빚 권하는 사회. 게다가 금리까지 낮은 시대니 빚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드는 것이야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2%로 인하했다. 올 3월 다시 1.75%로 인하해 사상 첫 1%대 금리 시대를 열었다. LTV, DTI 규제에 대해서는 상한 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주택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난해 8월 1일부로 주택담보 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도 각각 상향 조정됐다. 더 많은 빚을 더 낮은 금리로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올 4월까지 은행권 가계부채는 44조 1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약 97%다. 지난 5월 30일 위례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봤다.
입장하는 데만 몇 시간씩 줄을 서 기다려야 했다. 안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오늘 한 2시간 반. 전 못 안 들어갔어요. 아예? 집 없어요. 몇 시간 기다리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2005-06년 부동산 구매 열풍 이후 10여 년 만에 부동산의 봄이 돌아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투기 세력도 다시 돌아왔다. 소위 떴다방들도 줄줄이 들어서 분양권 웃돈 호가 상승을 부추겼다. 사는 데 대한 어느 정도 4, 5천 정도. 4, 5천 정도. 4, 5천 정도. 4, 5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 이상 가면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 아니고 7, 8천 가요. 7, 8천. 그런데 최고 좋은 건 1억 가고. 그냥 그 현장만 아니면 다 대충 가능해요. 주시면 연락 주세요. 요즘처럼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도 10여 년 만의 일. 지난해 인근에 분양한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139대 1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5억 5천만 원 안팎. 자금 계획 같은 거는 다 좀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은행 돈 써야죠. 뭐. 그래서 한국 없잖아요. 네. 아니, 좀 모자라겠죠? 은행 이자가 낮아갖고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도 이제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낮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조금 갖고 있다가 팔아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러세요? 네. 대략 한 어느 정도나 대출 생각하고 계세요? 4억. 사고 요즘에 뭐 나라 정책도 계속 뭐 이런 쪽으로 이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전세도 전세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나중에 뭐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무리해서 일단은 분위기가 이런 지금 따로 기회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올 2월 기준 주요 4개 시중은행의 세대별 주택담보 대출 잔액 증가율을 보면 39세 이하가 1년 전보다 23.6% 증가했다. 4, 50대와 60대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다. 부동산 매입 주력군이 4, 50대에서 30대로 옮겨가고 있다. 원래 이제 30대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은 집을 이런 맹목적인 소유 관념으로 보고 있는 기성세대와는 좀 달랐죠. 어차피 뭐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버지 세대가 또 하우스포의 어떤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을 직접 눈으로 봤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세로 이렇게 눌러앉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30대의 변심. 그 이유는 부동산 통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7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값 역시 역대 최고인 3억 2,122만 원. 그러자 아파트 거래량이 실거래가 조사 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세난에 지친 신혼부부와 30대를 중심으로 빌라 매입 열풍도 불고 있다. 한 빌라 중개업체를 찾아가 봤다. 2, 3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는 신축 빌라. 기존 1억 5,400원 주시면 약 지금 1억 2,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천? 네. 대출이 1억 이렇게 나온다고? 이자 내신 게 이제 월세 내셔서 많이 따서 지갑으로는 젊은 세대가 대출 없이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한 6개월에 한 명 정도, 4개월, 6개월에 한 명이 현금으로 올 현금으로 하고 적어도 뭐 한 2천, 3천에서 많게는 1억 넘기까지 다 무조건 인정하고 근데 역대가 싸니까 우리나라도 싸니까 다 타기죠. 30대들은 이제 갓 이제 직장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구매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세대와는 달리 지금의 세대들은 그 빚이 평생을 가는 이제 빚이 됩니다. 옛날 세대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고
또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처분을 해서도 빚을 갖고 이런 이제 것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의 세대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빚을 또 평수동을 안고 가야 되고 50, 60대의 전철을 밟아 많은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는 30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주택 거래권당 대출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수도권의 이제 부동산 그 화랑기였던 2006년 하반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2006년에 비해서 주택 거래권당 그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액이 약 두 배 정도 되고요. 주택 거래 한 채를 거래할 때마다 이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사상 최대라는 뜻은 이걸 뒤집었을 때 집값이 만약 향후에 하락한다고 하면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지게 되는 상대적인 부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뜻이거든요. 30대가 이 빚을 안 지고는 살 수는 없을까요? 아예 욕심과 희망과 뭔가 그런 맞아. 거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집을 포기해야 되지만 이게 결혼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포기할 수 있는데 같이 결혼할 사람도 포기해 줘야지. 그럼 아니, 결혼을 포기해야 돼요. 결혼만 내 인생에서 포기하면 너무 여유롭다는 거예요. 맞아요. 빚과 뭔가 하나를 이제 트레이드하는 거죠. 딜하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빚 갚는 재미로 산다고들 또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문제는 그 저희가 감당해야 될 빚의 그 크기가. 그거를 넘어서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 직장을 다녀서 평생 이제 돈을 다 적금한 거를 빚 갚는 데만 쓴다는 거죠.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조차 결혼이나 집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채 200만 원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여러 경고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쓰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생활비로 써야 할 만큼 서민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3년간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매출이 약 1,300만 원 줄었다. 매출도 나날이 줄어가는데 메르스 공포에 외국인 관광객마저 끊겼다는 남대문 시장. 설상가상 한 건물 입주 상인들은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기존 상인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선생님, 우리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장사한 지는 한 40년 정도죠. 전혀 뭐 대비 없이 지금 이게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현상이 오니까 어떤 대비들이 없었지. 옮길 땐 좀 알아보고 계세요? 아, 지금은 주위에 권리금들이 워낙 비싸갖고 여기서는 그냥 뭐 보증금만 받아갖고 나가라는 권리금 몇 억씩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막연을 제죠. 한 발짝만 달라도 영업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죠. 가게 얻는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먹게 되면 이런 시설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권리금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 새 가게를 얻기도 만만치 않다. 장사라도 해 근근히 빚 갚으며 살아오던 이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내가 여기서 벌어서 갚고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못 갚으면 진짜 큰일이야. 한 달에 보통 수입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수입 뭐 다 해봐야 돈 빽 되겠습니까? 이거 벌어봐야. 근데 거기서 50만 원을. 그렇지. 그리고 생활을 열심히 아껴 써야지. 점심 한 끼도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그렇게 해 갚아야지. 안 그러면 잡 들어오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해. 할머니는 이제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앞으로 그러면 언제쯤 되면 빚을 청산하고 버는 족족 생활비로 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거 계산 못해요.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실망상태 가게를 장사를 그만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럼 뭐 하겠어요? 폐지 나이가 70인데 이제 폐지 주스로 나가야지.
정태환 씨는 빚까지 얻어 권리금 2억 3천만 원을 내고 세를 얻었다. 그런데 지난해 한 노숙자가 가게에 불을 질러 새 물건을 들이느라 또 빚을 내야 했다. 사업 자금하고 뭐 이제 또 주택 담보도 증명해 가지고 지금 몇 억을 치고 있죠. 몇 억? 몇 억? 몇 억? 예, 네, 지금 한 뭐 3억 이상을 빚을 치고 있어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받아도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과거에 한 12년 전, 13년 전에도 빚을 많이 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장사가 그럭저럭 잘 돼서 제가 그때 다 몇 년 동안 해서 다 상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자신이 없어요. 빚을 한번 지면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갚으면? 평생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아파트야 뭐 경매로 날아갈 것이고 뭐 가족들은 그냥 방황하게 되겠죠. 장기 연체에 따른 장기 추심 대상자가 350만 명이다. 또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이른바 빚을 돌려막고 있는 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328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빚을 정량 자체를 만드는 걸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나 여러 가지 비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그 재정, 금융 이런 측면에서 확장적인 것이 경제에 필요하다.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빚은 지난해 164% 수준으로 미국의 114.1%, 금융위기 위험 국가인 스페인의 131.9%를 넘어섰다.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 이상인 고위험군은 계속 증가해 234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국내 은행 관계자 71%가 또 비은행 금융기관 관계자의 94%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소로 가계 부채 문제를 꼽았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PD수첩의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가계 부채의 총량을 동결하거나 그 이상 늘지 못하도록 또는 그것이 늘더라도 경제성장률 범위 내로 늘도록 이 총량을 그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폭발적으로 이 가계부채를 경기부양한다고 늘려놓으면 도저히 이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해 박승 전 총재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금리 인하가 당장 집값을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환율에 다소 우호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효과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민간 소비나 투자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그건 물거품입니다. 가령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수출도 줄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금리를 내리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이고 오히려 지금은 재정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난 5월 29일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 단임제에서 사실 이제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요 단계가 중요하지 4년, 5년 앞을 보면서 경제 운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가계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내수 확장을 시키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단기적인 처방책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의 주거 정책 때문이었다. For many years in the US, and this is true of both political parties, Republicans and Democrats, there has been a policy, or had been a policy anyway, that said we should encourage people to own homes, whether they could afford to own them or not, using the houses like ATMs, they just get money out of the house whenever they needed to do it.
as long as prices go up, that's okay. But when prices stop going up, that doesn't work. So regulators made the same mistake that everybody else made, which was they assumed that prices only went up. And if they had not assumed that, they might have been more strict in the regulation of these entities. 미국이 올 9월경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한국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0% 이상이 변동금리 조건이다. 미국인 이런 데서 지금 예외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저 정책을 이제 주서담고 우리 그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한 4-5%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4-5%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1000조에 대해서 4-5% 한 3 내지 4%의 이자율이 이자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30조 내지 40조의 그 금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무척 겁이 나는 거죠.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지난 2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빚 위험국으로 꼽았다. 현재는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미래에도 이것이 감당 가능하냐. 현재 감당 가능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면 분명히 미래의 상태는 현재보다 나빠지겠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미래입니다. 지난 2013년 PD수첩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다 2억 원의 억울한 빚을 지게 된 오창석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오 씨는 당시 낮에는 주류 배달로 밤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한 달에 제가 소득신고 들어가는 게 120만 원이거든요. 120만 원씩 1년이면은 1440인가요? 1440씩 한 17년 갚아야 2억을 갚겠네요. 17년이면은 제가 55살 되겠네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기하려 안간힘을 쓰던 창석 씨. 창석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그는 계획대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을까? 그는 실직 상태였다. 그런데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아 빚을 2천여만 원이나 갚았다고 한다. 아드님 빨리 다리가 저기. 네. 주위에서 여러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몇 번 알아봐 도와주겠다고 많이 제 물건 많이 팔아주시기도 했는데 회사 자체가 이제 대리점 자체가 문을 닫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6개월 만인가 다시 이제 실업자가 됐죠. 농업 이런 거, 농사 이런 거. 실직 후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파산 신청을 냈다. 이젠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며칠 전에도 면접 보고 와서 취직하라 출근하라 했는데 바로 말씀하시는 게 보증금 꺼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출근 안 했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취직도 하기도 힘들고 취직이 일단 안 되면 생활을 할 수 있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도 불과 수년 전 이 도시의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이달 말 옥탑방 계약이 끝나면 갈 데도 없다. 창석 씨는 이제 그만 떠날 생각이다. 산에나 들어가자 막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에 들어가면 생활비 뭐 한 절반 정도만 들어가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옥상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서 그래요. 저기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아 나도 저기 살았었는데. 그렇죠. 아파트 보면서 저기 있는 저 세대의 한 절반 동은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다. 부디 오창석 씨가 새로 정착하게 될 것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구해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에 달한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만 여러 통계를 보면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소비 부진과 부동산 폭락의 위험이 따르게 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붕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증가,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양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